Welcome to Forever, man. Let's go. Come on. This is Forever. No surrender. Yeah. You know that this right here forever. 안녕하세요. 컴핑포스트의 지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핫한 아이템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로링 S7을 샀잖아요. 그거를 사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서 하나가 샘플 로스팅이 어렵다는 거예요. 용량이 커지니까 샘플 로스팅이 어렵고, 근데 국내에 풀려있는 샘플 로스팅기 중에서 싼 게 없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카와, 제일 많이 쓰시는 거죠. 이카와도 지금 나와있는 프로 버전이 거의 600만원. 이거 다음에 제가 정말 사고 싶었던 게 로스트라는 머신인데요. 그거는 거의 1000만원. 그리고 요 다음 나올 만한 머신이 커피밥, 거기서 샘플 로스팅기를 출시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가격이 거의 600만원이 넘습니다. 아니 도대체 좀 싼,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6kg짜리 로스팅기, 아 이건 아니군요. 가격이 좀 싼 로스팅기, 상용화 로스팅기도 거의 1000만원이 안 되는 시점에 샘플 로스팅기를 1000만원 투자한다니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웹사이트 하나 찾아낸 거죠. 네이버에 이카와라를 검색하면 이 차카와가 나왔습니다. 차카와가 아니고 STK 샘플 로스터인데요. 요게 어떨지 긴가민가 하다가 도저히 못 참고 제가 질렀습니다. 질러서 써본, 지금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써가고 있는데, 한 달은 아닌가요? 근데 써가고 있는데 지금 후기를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퀄리티가 어떨지 제가 쓰는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넘어가시죠. 착 넘어가 보시죠. 넘어가 보시죠. 사실 어플리케이션만 있어도 로스팅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별개로. 사실은 이 안을 보기가 힘들어요. 너무 뜨거워서. 너무 뜨겁기 때문에 내부를 보기는 거의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이게 또 하나의, 진짜 좋긴 좋은데 하나의 문제점이 BT가 조금 애매해요. 옆에 파볼 때 전화가 와서 꺼졌는데 이제 파고가 없습니다. 들리죠 소리가? 소리가 들립니다. 팝 소리가 나고, 지금 요 팝 소리 났을 때 요걸 체크를 하면은 DTR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시간 실시간으로 계산들이 정말 많이 돼요.
그러니까 1파부에 몇 도가 올라갔는지도 나오고. 팝이 좀 끝날 지점에 빼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네요. 핸들을 누르면은 바로 자동으로 쿨링이 시작돼요.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쿨링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그래프가 계산 그 자동 저장이 됩니다. 파워로 자동 저장이 되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재현도 잘 되는 편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했다는 로스팅이 실시간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정말 편합니다. 퍼스트 트랙이 4분 24초 187도에 왔고 10도 정도 올라갔고 그리고 분당 몇 도인지도 잘 나오죠. ROI까지 보통 바로 벌써 이만큼 떨어졌죠. 30도 이하에서 이제 그 얘를 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뜨겁습니다. 빙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보려면 그러면은 모든 로스팅이 다 저장이 돼요. 이렇게 잘 돼있죠. 몇 도인지 나오네요. 그리고 쉐어가 되는데 쉐어를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 얘를 꾹 누르면 바꿀 수 있어요. 제일 위에는 즐겨찾기예요. 별표가 되면서 그러니까 모든 프로파일이 저장되다 보니까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프로파일을 요렇게 빼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눌러서 두 번째 칸 누르면은 이름이 바뀌죠. 이거는 찰베스사 아니다. 이건 아리차. 저장이 된다는 것이죠. 저장이 됐고 다시 로스팅으로 들어오면은 돼요. 스킵이 아니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 프로파일대로 똑같이 이제 뽑힐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매뉴얼에서 오토로 바뀌었죠. 버너 세팅 자동으로 다 돼요. 지금 이제 30도 근처가 됐으니까 빼면 돼요. 얘 하나 한 가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이겁니다. 빼면은 연부가 이제 다 꺾였죠. 이 안에 셰프가 모여있어요. 얘를 네, 요렇게 생각보다 빼기가 조금 빡빡합니다. 여기에 이제 셰프가 이렇게 모이고 요 안에도 셰프가 모여있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비워줘야 돼요. 원두를 내가 채색하기 전에 얘를 이제 비워줘야 됩니다. 항상 이제 요 작업을 해야 돼서 조금 귀찮긴 한데 저는 이게 꼭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를 이제 이게 댐퍼라고 보면 얘를 메인터넌스를 매 배치마다 하는 거니까 체결합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공업 패킹이 써보니까 좀 잘 일어나요. 그래서 제 생각 이 패킹에 대한 부분이 좀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닫을 때마다 이게 안 닫히는 거죠. 패킹이 일어나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좋으니까 이거 할 때마다 좀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패킹이 경화되고 뜯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넣고 채프를 비우고 요 버튼을 누르면 바람이 강력하게 올라오면서 이제 위쪽에 원두가 이제 모여요. 빼서 보면은 원두가 요 안에 있죠. 이렇게 되면 로스팅이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배치 시작합니다. 지금은 요 밑에 요게 이제 버너고 위에서 나오는 게 ROI. 빨간 선이 그 빈 온도, 빈 템퍼레이처. 요게 이제 인바이로멘터 템퍼레이처죠. 여기서 바로 비긴을 누르면은 로스팅 시작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버너 값이 바뀌고 자동 로스팅이 시작되죠. 어떤 걸 추종하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웬만해서는 빈 템퍼레이처로 따라가는 것 같거든요. 에어나 버너 값은 좀 달라요. 다른데
이것만은 지금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죠. 써본 느낌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카와의 거의 3분의 1 가격이죠. 이카와의 3분의 1 가격? 3분의 1이 아닌가? 어쨌든 반보다는 싸요. 반보다는 싼 가격. 소프트웨어는 덜 나위 없이 상당히 쓰기 너무 좋게 돼 있어요. 실시간으로 이제 ROR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GTR도 볼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이 너무 좋고, 재밌는 게 베이스 커브의 분당 ROR이랑 BT랑 현재 값도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비교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로스팅하면서 처음 프로파일을 잡는 데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실시간 ROR. 제조사에서 추천하기를 펜은 거의 고정해놓고 쓰라고 합니다. 제가 써보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요 매장, 그러니까 로스팅하는 공간의 온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로스팅하는 공간의 온도가 변화가 심하면 이게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프로파일 BT를 따라가기 위해서 얘가 너무 많이 흔들리고 기준점 자체가 다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현성이 꼭 좋다고 봐야 될지, 할 때마다 제가 새로 잡아야 돼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 사실 너무 소량 배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g씩 로스팅해서 커핑할 수 있다는 게 저희한테 너무 큰 메리트입니다. 콩마다 팝 터지는 온도도 좀 많이 달라요. 저희가 워낙 다양한 콩들을 커핑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인 것도 같은데, 아까는 거의 보면은 아까 전 프로파일에서는 거의 187도에 팝이 왔었죠. 지금은 벌써 오고 있습니다. 팝이 조금씩 오고 있죠. 연속으로 팝이 터지는 시기, 이때 좀 간격 차이가 나네요. 콩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빨리 왔기 때문에 이 그림대로 가면은 지금 보면 또 로스팅 팝이 유조가 좀 잘 안되죠. 그러니까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간에 이 데이터가 좀 덜 확실해요. 너무 소량 로스팅이기 때문에 빈 하나하나 서로 간에 격차가 많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로스팅이 끝났네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STK 차카와 샘플 로스터 홍콩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장점 세 가지 짚어보자면은, 첫 번째, 싸다. 거의 3분의 1. 지금 팔리고 있는 샘플 로스터들의 3분의 1 가격. 두 번째, 보킹 퀄리티가 쓸만하다. 저희가 지금 커핑으로는 거의 이것만 쓰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쓸만해요. 세 번째, 국내 AS가 이제 가능하다. 부산에서 지금 독점 수입을 하면서 이제 AS를 하시려고 하거든요. AS가 가능하다는 점. 요 세 가지만 해도 쓸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아직 보완해야 될 게 많은데요. 보완해야 될 것들 네 가지 정도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가 더 필요하다는 점이죠. 분명히 실시간으로 계산이 되고 직관적인 부분, 그리고 재현이 된다는 부분, 굉장히 많은 것들이 탑재가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여기 더해서 내가 만든 그래프대로 따라가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래프 설계를 할 수가 있다면은 이건 이제 진짜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들었는데 되고 있대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대요. 여러분들이 이걸 구매하면서 커빙포스트 소개로 구매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사장님께 같이 우리가 요청을 하면은 더 이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기 때문에 바뀌긴 어려울 거예요. 모든 걸 충족시키긴 어렵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열었을 때 체프를 빼주고 체프를 이제 벗겨서 없애주고 다시 원조를 이제 받아내야 되니까 이 과정이 생각보다 좀 귀찮아요. 샘플 로스팅은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막 20배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과정이 좀 불편하다. 그 두 가지. 세 번째 단점이라고 하면은 환경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실내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로스팅 프로파일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 그 세 가지가 세 번째가 이제 그 단점이 있고, 네 번째 단점이라고 할 만하면 이제 사실은 아마 이카바도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거 머신만 받으면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머신으로만 로스팅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연동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안드로이드밖에 안 됩니다. 저는 원래부터 안드로이드를 쓰기 때문에 괜찮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제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들 다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저만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마 기능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프로파일이 어떻게 공유해야 될지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휴대폰으로 썼던 프로파일을 휴대폰을 새로 사고 그 프로그램을 까니까 좀 연동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플을 깔았을 때 웹에 우리가 이제 계정마다 그러니까 내가 제가 로그인을 하면은 그 계정마다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이렇게 연동이 돼서 막 바뀌면은 이제 옮겨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계정만의 어떤 프로파일이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차카와 쓸만한지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